자, 별점 표시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현을 했죠. 얘는 우리가 CSS로 접근을 좀 했었어요. CSS에서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라는 걸 선택을 할 때, 여기 I로 되어 있지만, 폰트선에 5 들어가면 SVG로 바뀌어서 SVG에 마이너스 N 플러스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색깔을 바꾸는 걸, 얘들마다, 레이팅들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 레이트의 숫자를 받아와서 이게 5면, 이게 3이면, 3까지, 5까지, 2까지 라고 해서 걔들의 색깔을 jQuery의 CSS 메서드를 이용해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색깔 바꾸는 거 하는데, 우리가 점수를 매길 때 점수가 이렇게 그냥 1, 2, 3, 4, 5로 똑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욕심을 내서 3.5, 3.2, 4.1, 거기 안에서도 세분화해서 점수를 매기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 방식으로는 불가합니다. 얘는 요거의 색깔을 우리가 바꾸는 식으로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컬러라고 해서 얘 색깔을 바꿨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아이콘 폰트고 요거 하나하나가 글씨란 말이에요. 글씨의 컬러를 바꾸는 식으로 별점을 표시를 했었는데, 글씨에 어떻게 반쪽이나 또는 10%, 20%의 색깔을 칠할 방법이 없죠. 글씨에서 일부만 색깔을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로는 불가하고요. 자, 우리가 완료본한 거는 지난번에 한건 글씨 이 색깔을 바꾸는 거였고, 예로는 일부만 바꿀 수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오른쪽에 지금 완료본이에요. 이 완료본은 여기 숫자를 받아와서 색깔을 채우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 숫자가 소수점인 것도 반영을 할수 있게끔 한번 짜 봤습니다. 그래서 3.5, 4.2, 뭐 2.5라고 해서 여기가 일부만 보이게끔 구현을 해보려고 했어요. 일단 맨 처음에는 접근을 어떻게 했었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SVG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SVG에다가 마스크를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마스크를 CSS에서 마스크가 있어요. CSS에도 클립패스라는 걸 이용해서 마스크 비슷하게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마스크가 걸리긴 걸리는데, 우리는 이 마스크가 걸리는 게 내가 퍼센트에 따라서 얘를 채우거나 끝까지 마스크를 걸거나 일부만 마스크를 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클립 패스의 마스크는 링을 해보면, 구글 해서 클립의 패스 SVG라고 했어요. 클립의 패스 SVG라고 하고 모질라 재단의 개발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클리어 패스 서클에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또는 일립스를 만들어 또는 폴리곤을 만들어 라고 해서 우리가 모양대로 사진에다가 모양대로 가리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가리는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얘의 단점은 뭐였냐면 이게 통째로 움직여요. 저는 요게 클리어 패스로 만든 게 10%, 20%, 30% 이렇게 채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잘안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클립패스의 요 좌표를 이용해서 채우고 덜 채우고 할수 있겠는데, 그러면 난이도가 엄청 뻥 뛰어요. 여기에 3.5라고 하면 50%를, 3.2라고 하면 20%를 채우게끔 요게 좌표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얘는 난이도 너무 올라가는데 라고 생각해서 요 방법은 안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별 위에다가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했냐면, 이게 별 SVG에다가 before나 after를 만들어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얘를 덮어 씌우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빨간색이 왼쪽에 완벽하게 있다가 이렇게 별이 있으면 얘의 before나 after, 이게 SVG니까 얘의 before나 after의 공간을 만들고 왼쪽에 이만큼 색깔을 채워놓고 퍼센트에 따라서 반만 가리게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채워지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코딩을 해봤는데, 문제는 SVG에다가 요 별표 바깥쪽은 안 보이게끔 오버플로우 힐을 걸었더니 안 걸려요. SVG가 우리 모양새는 이렇게 보이지만 얘가 어쨌든 공간은 사각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히든이 안 먹어서 그냥
요 색깔로 치면 저렇게 빨갛게 그냥 다 채워지더라고요. 이 방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우리가 예제 중에, 우리가 CSS, jQuery 딱 배우고 들어와서 예제 중에 뭐 했었냐면, 예 했었어요. 요거. 자, 이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안에 자식 요소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요 색깔의 글씨가 있는 이 녀석이 완벽하게 있었는데, 정작 얘 부모한테 너비가 없고 오버플로우 히든이 걸려 있었어요. 얘를 할 때. 지금 0%지 않습니까? 이게 온전하게 224x80의 크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얘가 안 보이게끔 요 녀석한테 뭐가 걸려 있습니까? 오버플로우 히든이 걸려 있어서. 얘 정작 너비가 없는 저 요소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이 걸려 있어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 당연히 나오겠죠? 이게 걸려 있고, 얘 위드가 0이었기 때문에 안 보이고 있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올리면 얘 위드가 이런 식으로 100% 늘어나서 안에 있는 자식 요소의 온전한 모양새가 보이는 얘 착안을 해서, 저 별표는 온전하게 이 색깔로 다 나오게 해놓은 상태에서 얘 부모를 하나 만들고 얘 부모에다 너비를 안 줬어요. 그리고 그 부모에다가 너비를 뭐에 따라서 우리가 써놓은 퍼센트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다시 이제 예제로 가볼게요. 자, 링크 타고 들어가 보면 지금 이렇게 3이 있고 3.5가 있어요. 3은 3이 있으면 그냥 세 번째까지만 색깔을 채우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3.5가 있다라면 세 번째 채우고 그 다음 거는 걔의 50%를 채우는 걸로 할 겁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얘처럼 여기에서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반만 채울 수 있게, 만약에 3.2라고 한다면 3.2까지만 채워서 표현을 하게, 20%만. 100%가 아니라 20%든 10%든 그만큼만 표현을 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지금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얘 온전한 모양새가 다 나오는 상태예요. 온전한 모양새가 다 나오는 상태가 아니라 얘 부모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걔한테다가 너비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HTML을 한번 짜볼게요. 하나 만든 다음에 다섯 개 정도로 늘려볼까 합니다. 자, div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얘 부모를 만들어서 div 클래스명은 star라고 할게요. 이렇게 부모를 하나 더 만들어 주고 얘 부모한테다가 브라우저면 이제 전체 볼게요. 얘의 부모를 만들었고요. 얘한테다가 CSS에 가서 스타를 잡아보겠습니다. 레이팅 안에 스타에 가서 클래스명 레이팅 안에 스타에 가서 자, 일단은 얘한테 너비를 안줄 거예요. 너비를 안 주고 위드를 0을 주고 일단은 50%로 한번 해볼까요? 50%로 하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어볼게요. 자, 위드 50을 주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었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면 반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를 걸었습니까? 예, 스타한테다가 클래스명 스타인데 점을 안 찍었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명 스타한테다가 너비 50을 줬어요. 자, 그러면 너비 퍼센트는 원래 부모가 만들어준 너비 안에서 반이지 않습니까? 얘 스타의 부모가 누굽니까? 레이팅이고, 레이팅은 너비를 다 쓰고 있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반을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반을 가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하냐면 얘 부모가 더 필요해요. 스타의 부모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SVG의 크기를 보면 너비가 18픽셀이에요. 18픽셀의 크기를 가둬둘 녀석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레이팅 바로 밑에다가, 그러니까 스타의 부모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div의 스타에 감싸는 거라고 해서 랩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좀 전에 만든 이 녀석을 이렇게 감쌀게요. 어차피 한 줄로 복사할 거니까 한 줄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스타 랩이라는 녀석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 안에 스타가 있고, 그 안에 아이 태그가 있는 구조입니다. HTML 구조 헷갈리지 마시고, 스타 랩 안에, 스타 안에 아이 태그가 이렇게 있는 구조로 해주세요. 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녀석한테다가 18픽셀의 너비를 주려고요. 클래스명 스타의 랩에 가서 레이팅 안에 클래스명 스타의 랩에 가서 위드 18픽셀 가로배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디스플레이를 바꿀게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주고 됐습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스타 랩의 너비가 18픽셀이고 즉이 스타의 부모가 18픽셀의 너비를 가지고 있고, 그 부모가 만들어진 18픽셀의 너비에서 자식 요소인 스타가 50% 쓴다라고 하니까, 이제 별의 반이 보이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숫자를 받아와서 몇 개?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100% 일단 둘게요. 다 채워지게 하고요. 자, 여기가 5점짜리니까 별 5개는 있어야죠. 스타 랩을 복사해서 2, 3, 4, 5개 만드실게요. 밑에도 똑같은 구조로 5개 복사합니다. 밑에도 3.5 밑에도 지금 받은 걸 똑같이 복사해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딱 2개만 해보려고요. 큰 구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CSS에 가서 이제 이 숫자를 반영해서 아까 누구의 너비를 스타의 너비를 바꿀 거니까 이제 스타에 가서 0 합니다. 기본적으로 별점은 0으로 시작해서 여기 이제 3에 받고 여기 3.5를 받아서 아까 완료본처럼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CSS가 해줄 역할은 끝났어요. HTML 구조 만드는 것부터 생각을 하고 했어야겠 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까지 코드를 오픈하지 않고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누구들마다 숫자가 다르냐면 레이팅마다 하나는 3점이고 하나는 3.5점이에요. 그러면 얘들마다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레이팅마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레이팅을 변수로 잡겠습니다. 지금 세팅에 가보면 우리가 jQuery 문법을 쓸수 있게 jQuery 라이브러리 로드되어 있고 pointSum 쓸수 있게 pointSum의 라이브러리 로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드펜은 본문이 다 로드된 다음에 뒤에서 스크립트가 로드되는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다큐멘트가 준비되면 할 일이라고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변수명 rating 클래스명 레이팅을 변수로 잡죠. 얘들마다 할 일이 있어요. 얘들마다 할 일. 레이팅마다 할 일에서 이치가 있습니다. 자, 얘들마다 가지고 있는 숫자, 요 데이터 레이트라는 숫자를 반영해서 어떤 건 3점, 어떤 건 3.5점을 표현해줘야 되니까 요거를 변수로 잡겠습니다. 각각의 요 레이팅은 뒤에서도 계속 불러오기 편하게 변수를 한번 더 잡을 거예요. 디스는 디스다라고 해서 우리가 each에서 마치 반부문처럼 얘한테 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innerSec한테 할일 해서 얘들을 디스로 받아오죠. 그것들을 계속 뒤에서도 편하게 불러오게끔 변수를 한번 잡아주면 얘가 헷갈리지 않고 다음에 요걸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3.5예요. 그러면 이 3.5일 때는 별점을 3개 한 다음에 그 다음 네 번째에 딱 반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3이라고만 한다면 세 번째까지만 너비를 100%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별표가 나오게 하는 시스템을 요 스타에다가 너비를 주는 식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CSS에서 아까 안 보이게 했던 얘만 너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이라고 한다면
얘도 100%, 얘도 100%, 얘도 100%, 얘도 100%, 요세 번째까지를 위드를 100%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3.5라고 한다면 얘 100%, 얘 100%, 100% 하고 뒤에 점 하고 뒤에 있는 이 5의 숫자를 받아와서 네 번째는 50%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어떤 건 3점이고 어떤 건 5점일 때 얘를 여기 안에서 앞에 있는 3 가지고는 만약에 2.5라고 한다면 두 개까지는 여기에서 하나, 둘, 얘까지는 너비를 100%로 만들고 얘는 50%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걸 잘라서 할 일이 있고 뒤에 있는 것도 잘라서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자 안에서 우리가 값을 구분해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안에서 값을 구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냐면 일단은 여기 있는 것부터 받아오고 변수명, 타겟의 스코어 해서 디스, 요 레이팅은 우리가 디스로 받아온다라고 했으니까 디스의 ATTR, Attribute를 이용해서 데이터 레이트의 숫자를 일단 가지고 와요. 그게 3이든 2.5든 간에 이렇게 숫자를 가져오고 이 숫자에서 분리합니다. 뭘로 분리할 거냐면 변수로 왜 이렇게 잡았어? 예, 각각 잡읍시다. 쓴 김에 변수 first 디짓이라고 해서 디바이드라고 할까? 스코어를 분리할까? 네이밍을 뭐라고 해야 되냐? 몰라. First 디짓이라고 할게요. 자, 타겟 스코어에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뭐로 나눌 거냐면 스플릿해서 문자열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슬래시로 되어 있는 걸 분리해서 배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얘 뭐로 분리할 수 있냐면 점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으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콘솔에서 요걸 한번 찍어 보려고요. 도대체 저 스플릿으로 해서 하면 뭐가 찍힐까? 콘솔을 띄워놓고 콘솔 로그 퍼스트 디짓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첫 번째 건. 첫 번째 건은, 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가 3이 있었으니까 3 나오고, 두 번째 건 2.5였으니까, 2.5는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걸 2, 뒤에 있는 걸 5로 해서, 점으로 구분해서,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를 구분해서, 별도로 배열의 형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분리를 해서, 여기 안에 있는 숫자를 분리, 뭐로 분리? 점이 있으면 점으로 분리해서 새로운 변수명 first 디짓에다가 담았어요. 말은 첫 번째 디짓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안에 있는 건 점으로 구분해서 2.5든 3.5든 이렇게 구분이 돼서 들어오는 거 확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값을 반영해서 별두 개까지를 나오게 하고 뒤에 있는 숫자를 가져와서 뒤에 퍼센트로 70%를 채울지, 50%를 채울지 짜주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됐으면. 자, 이렇게 분리돼서 들어온 게 확인이 됐죠? 이렇게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 숫자만큼 일단은 누구의 너비를 HTML에서 우리가 누구의 너비를 바꾸면 안에 별표가 보이게 해놨습니까? 얘의 너비를 바꾸면 별표가 보이게 해놨어요. 자, 만약에 3이래요. 3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누구들마다 할 일을 하고 있냐면, 요 div rating마다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여기 첫 번째 얘 안에, 클래스명 스타의 너비를 100%, 두 번째 얘 안에 스타의 너비를 100%, 세 번째 얘 안에 스타의 너비를 100%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언제 해야 되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아까 first digit의 값이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을 때는 조건을 써서 해보겠습니다. first digit의 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고 한다면 점이 있단 얘기예요.
점이 있을 때할 일이 있고, 점이 없을 때할 일이 있습니다. 없을 때할 일이 더 쉬우니까 그거부터 해보자고요. 점이 없다는 얘기는 first digit의 값이 1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이 케이스예요, 지금. 그죠? 이건 하나고, 얘는 두 개지 않습니까? 여기에 first digit의 뭐가? length가 맞았네요. 개수가. 얘의 개수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요 케이스고, 아니라고 한다면 이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쉬우니까 얘부터 해보려고요. 3이라고 한다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얘 안에 스타를 찾아서, 여기에서 이 녀석이 지금 디스예요. 디스 안에 스타를 찾아서 스타의 0번째, 1번째, 2번째까지를 찾고, 그거 안에, 아니, 얘의 너비를 100%로 바꿔줘야 된대요. 반복문을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변수명 i는 0, i는 누구? i는 first 3까지라고 하니까 3이 아까 여기에 저장돼 있었거든요. 타겟의 스코어에 3이 저장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i를 하나하나 올리면서 뭐 해줘야 됩니까? 레이팅 안에 레이팅까지는 디스로 받아왔었고요. 여기까지 디스 찾고, 여기에서 누굴 찾을 거냐면 클래스명 스타. 그러면 지금 요것들을 찾은 거예요. 이것들, 이것들, 이것들 해서 총 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0번째 EQ. 0번째가 어디 있어요? I번째 있죠. I번째의 뭐를? with를. 얘의 CSS 속성 중에 with를 100%로 바꿉니다. find, 잠깐만요. 타겟의 스코어. unexpected, 세미콜론이 어디 잘못됐냐? i는 0부터 i는 타겟의 스코어. 타겟의 스코어 있고. 반복문 else 일단 콘솔에 찍은 건 지우고요.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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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아 퍼센트인데 문자인데 앞뒤로 따옴표는 안 줘서 그렇구나. 네, 보겠습니다. 100%로 받쳐줬고 또 어디야? 아, 뒤에 세미콜론을 습관적으로 찍었네요. 자, 보시면 3일 때는 그냥 뭐라고 되고 있습니까? 3개까지만 찾아서 지금 뭐한 거냐면, 얘가 보시면 퍼스트 디짓의 개수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숫자가 점이 있다는 얘기고, 얘의 케이스고, 이게 1보다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똑 떨어지는 얘란 얘기예요. 똑 떨어지는 3의 개수를 가지고 와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얘를 디스로 잡고, 그거 안에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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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째 100% 만들고, 1번째 100% 만들고, 2번째 100% 만들어서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했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는 여기 위에입니다. 위에는 아까 콘솔에서 보면 요 점을 기반으로 해서 앞에 있는 숫자, 요 숫자만큼 일단 채워줘야 돼요. 이 숫자만큼 채워줘야 된대. 앞에 있는 숫자, 지금 이 변수명 first digit에는 배열로 저장돼 있다고 했어요. 2라는 값과 5라는 값이 저장돼 있어요. 앞에 있는 2라는 값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열 안에서 인덱스 번호로 요소를 선택할 때 대괄호 안에다 숫자를 적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개가 있을 때첫 번째 값은 대괄호의 0번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0번만큼 그 숫자를 가져와서, 마찬가지 이 반복문 그대로 복사, 요 반복문을 그대로 복사하되,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될지의 숫자는, 만약에 2.5라고 하면 2라는 숫자는 배열명 어디에? first digit의 몇 번째에? 0번째.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0번째. first digit의 0번째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두 개까지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플러스. 반복문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0번째, 1번째까지 해서 위드를 100%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선택해서 걔의 너비를 몇으로 바꿔야 돼요? 50%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세 번째 선택 어떻게 하죠? this의 find의 star의 EQ 몇 번? 2번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0, 1, 2 해서 2가 여기에 이 숫자 2가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이 숫자 어떻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왔잖아. 저게 그러면 어디 있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이게 누굴 선택한 겁니까? 세 번째 스타를 선택한 거예요. 얘 너비는 몇으로 바꾼다고요? 100%가 아니라 몇으로 바꿔야 돼? 50%에서 5자는 어디 있어요? 50%에 이 5자는 어디에 있죠? 변수명 어디 안에 두 번째 값? 퍼스트 디짓의 두 번째 값. 퍼스트 디짓의 두 번째 값이 여기에 1 해서 두 번째 값이 5고. 이러면 5잖아. 5픽셀. 얘가 몇이 돼야 됩니까? 퍼센트가 돼야 되고, 50%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5자가 들어오면 다 합쳐져서 몇 퍼센트가 되게? 50%가 되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반 채워졌어요. 확인되었습니까? 요게, 예. 제가 완성한 별표를 소수점을 반영해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2.50 하면 네. 순간 엉키죠. 다 채워지는 거지. 여기가 몇이 된 거예요? 500%가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적어야 돼요. 저건 뭐 보안을 이 안에 있는 값은 무조건 뭐두 개만 해라고 해서 스크립트를 짜면 되지만 그냥 얘가 점 첫째 단위까지만 들어오게끔 쓰라고 네. 가이드를 주면 되죠. 그래서 위에 거는 3개가 나오고 밑에 거는 2.5가 나오게 해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HTML 다짠 다음에는 얘를 5만 바꾸면 그러면 5개 나올 거고 얘를 3.5로 바꾸면 여기 3개하고 3.5 나오겠죠? 전체 코드입니다. 레이팅을 변수로 레이팅마다 할 일, 그 레이팅은 디스로 받고 걔가 가지고 있는 숫자 반영해주고 그 숫자에서 점으로 두 개로 구분하고 얘가 점으로 구분됐으면 숫자가 두 개일 거니까 두 개일 때할 일과 두 개일 때할 일과 하나일 때할 일로 구분을 해서 두 개라고 하면 앞에 숫자만큼만 100%로 채우고 하나라고 한다면 그 숫자만큼만 100%로 채워서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별점 표시하기의 제 버전입니다. 내가 만든 버전. 참고하십시오.